제시주의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공공안전 법무부와 BC 검시소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독성 불법 마약류에 의한 사망자 수가 총 9,410명이었습니다. 2월에만 17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평균 6.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또 연속해서 17개월 동안 110명 이상의 불법 마약 사망자가 나온 기록이기도 합니다. 2022년 현재까지 인구 10만 명 당 43.5명이 BC주에서 독성 마약류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를 각 보건소별로 보면 북부보건소가 6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밴쿠버 해안보건소도 5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이를 각 시별로 보면 밴쿠버가 7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톰슨 캐리브가 76.2명, 북부 내륙이 73.6명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밴쿠버, 서리, 빅토리아 순이었습니다. 올해 사망자 중 연령별로 보면 30, 59세가 7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월 사망자 중에 19세 이하도 6명이나 포함됐습니다. 50세 이상 사망자 수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9%에 달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사망자의 78%가 남성이었습니다. 주정부가 관리하는 마약 운함용 안전감시소에서는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마약 운함용에 의한 사망자들이 감시소 이외의 장소에서 마약을 투여하다 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약 운함용 사망자와 마약 사용 방법과 연관된 자료에 따르면 흡연 방식이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기준으로 흡연 방식이 56%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20%, 그리고 주사가 19%였으며 코로 흡입이 18%, 구강이 5%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사가 39%로 가장 높았고, 흡연이 31%, 코로 흡입이 25%, 구강이 9%였습니다.